마크는 그러면 캐나다 있을 때 K-POP 뭐 어떤 노래를 많이 접하게 됐어? 아, 난 근데 진짜 거짓말을 치고 난 샤이니 줄리엣 진짜 좋아했어. 완전 캐나다 미국에 있을 때. 그럼 11년 전이니까. 난 완전 11살 때 아니야, 11살 때. 샤이니 활동할 때가 마크 11살 때. 맞아, 맞아. 어. 그렇게 차이 많이 나. 나랑 6살 차이 나니까. 근데 나도 그때 어렸지, 사실. 중고1. 어, 나 태민이가 이런 얘기하면 너무 신기한 게 태민이. 나 활동할 때 태민이 13살이었어. 애기 때가 아직 너무 기억나. 기억이나? 아 진짜 너무 애기인데 너무 잘생기고 회사에서 너무 귀엽고 춤 너무 잘 추고 진짜. 아 어떻게? 아, 너 기억나지? 완전 애기였어 진짜. 처음에 회사에서 그랬어. 나 닮은 친구 있다고 그래서 맞아. 갔더니 태민이는 너무 착한 버전이라는 거야. 어. 나는 못된 버전이야. 그리고 샤이니 처음 데뷔할 때 다 봤는데 어머 이제 맞아. 내가 40이다. 아. 근데 기분이 어떨까 이렇게. 마크도 어릴 때 그냥 진짜 샤이니 노래 좋아하면서 마크 줄리엣 보고 자랐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한 팀이 돼 있는 거야. 진짜 지금도 그래. 내 우상이랑 좋아했던 형이랑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진짜 도움이 되지. 아, 나는 그냥 처음에 우리가 그냥 같이 연습실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한 거야. 아, 그럼 계속 소름 돋는 거지. 진짜 멋있다. 그럼 계속 진짜 또 멋있는 거 그 어벤져스 같은 거 보면 다 각자 약간 다르게 등장하는 것도 멋있잖아. 아, 맞아. 나는 맞아. 우리가 각자 매니저 차 타고 들어오는 것도 너무 멋있었어. 맞아, 맞아. 그 와중에 그리고 또 태민이 형은 혼자 차가 다르다. 말 달라. 그래서 그냥 괜히 더. 차야 태민이는. 하이야 너 너무 해맑다. 왜 너무 해맑은지 태어달라 그래. 어. 아니 정말 잠이 잘 오는 거. 아직 한 번도 못 봤어. 애기들이 다 잠이 잘 온다. 진짜로. 그럼 루카스는 네. 또 카이 형이 또 많이 가르쳐주고 그랬어? 어 나 항상 그 카이한테 그 어 춤 진짜 멋있다 오. 이런 거 많이 해요. 근데 카이가 나한테 안 되지 이런 거 많이 해요. 아 하이가 루카스 춤 보고 나한테는 안 되지 이랬어. 잘 추지만 나한테는 안 된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루카스도 장난이 심해. 그래가지고 맨날 나한테 와가지고 어 카이 형 진짜 잘생겼어요. 근데 나한테 안 돼 이런 거 우리 맨날 한단 말이야. 그리고 진짜 웃긴 게 하나가 더 있는 게 갑자기 루카스가 카이한테 가더니 나 요새 펀트베어 펀트베어 이러는데 나한테 근데 어 나한테 펀트베어 거기까지는 좋았어. 어 펀트 배우는구나. 때리려고 나 때리려고 그런 거야? 이렇게 장난을 많이 쳐. 카이가 좋은 형인 거야 그럼. 맞아, 맞아. 그치, 카이가 그걸 잘 받아주고 어, 화가 안 나니까. 맞아, 맞아. 루카스도 처음에는 되게 깍듯했어. 맞아 맞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인사해가지고. 아 진짜? 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 3일 지나니까 어 형. 아, 그러니까 니네 오늘 뭐 선배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 보고 자랐다라고 그러니까 뭐 그냥 난 것 같진 않은데 뭔가 네. 어, 태용이가 그냥 올 리가 없다. 아, 그렇지. 또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 춤의 스타일들이. 아. 사실은 처음 나온 멤버들이 있잖아. 우리 동생들 자랑스러운 우리 동생들의 무대를 좀 준비해. 오케이 렛츠 고 끼어 끼어. 어떤 무대를 보여주는 거야, 태용아? 어떤 무대를 준비했냐면 이제 우리가 약간의 짧은 SM 히스토리를 준비했어. 예. 역사를 딱. 우와. 보여줘, 보여줘! 와, 전세 후에. 이게 슈퍼맨이야! 1996년. 아! 이거 그거 아니야? 껌 어디다 뱉어요? 위에다 붙여!
히스토리면은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수만 선생님. 그치. 잠깐, 몇 년, 텐이랑 루카스랑 다 몇 년생이지? 99년생. 99년생. 99년. 그럼 이 노래 모를 텐데, 전사의 후예랑. 그치. 태어났을 때 했던 노래. 99년생이야. 얘들아, 지금부터 슈퍼하면 슈퍼 울트라 스펙터클한 문제를 낼 테니까 잘 듣고 맞춰줘. 오케이. 그럼 내 문제부터 시작할게. 내가 연습생이었을 때 엄청 자주 했던 일이 있었어. 그게 뭘까? 정답! 정답! 우리도 그랬거든. 이 목 푸는 거. 예야이 야모야모얀 예야이 이거 이 소리를 밖으로 뱉는 두 사람 예! 근데 약간 비슷해. 어? 비슷하지? 약간 비슷해. 뭔가 나의 실력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목 푸는 걸 다 보이죠. 이렇게 야모야모야 하이야 너네 땐 그렇게 불었구나. 우리는 선생님이 그 소리를 뱉어 예, 야, 이 야모, 야모, 야 예 이게 비상으로 할 때 예 효상이 이때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산소가 소리 아니야? 산소가 부족해야 돼. 야 어지러 아. 샤이니 땐 어떻게 배웠어 이거? 우리 때는 소리를 앞으로 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에 있는 거고 앞으로 내는 거야 예 선생님마다 다 빅박해 보려. 빅박해 보려. 소리를 내고 있는데. 자, 그럼 연습생 때.